프라이데이 나이트 펌킨, 줄여서 프나펌. 저번에 올린 눈물나는 희생게임, 프나펌의 위티편. 다들 잘 보셨나요? 오늘은 프나펌의 귀염둥이라고 볼 수 있는 스키드와 펌프, 그 중에서 펌프 친구를 가지고 한번 눈물나는 희생게임을 진행해볼까 합니다. 펌프로 쓰레기 킹 되기, 지금 바로 보시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거북도사, 아니 호박머리 펌프입니다. 오늘 펌프 생각보다 잘 꾸미지 않았나요? 방에 들어오니 친구들이 귀엽다면서 하나 둘씩 모이기 시작합니다. 이런 관심 나쁘지 않아. 펌프 덕에 이렇게 친구 요청도 막 옵니다. 이렇게 팬 서비스도 한번 해주고 이제는 희생게임을 진행할 차례. 원래 인트로를 찍고 오면 한 명이 희생을 해있는 게 국룰인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네요. 이번 판은 베이컨 친구가 3명이나 있습니다. 오랜만에 머리 위를 올라가려 하는데 베이컨 친구가 머리 위를 올라가다가 이렇게 뚝배기가 깨졌습니다. 다음 라운드는 좀비 사이를 뚫고 열쇠를 가져오는 라운드인데 거북이 친구와 노란, 왕관을 쓴 친구가 이렇게 동시에 열쇠를 가지러 갑니다. 아무나 힘내라. Nope. 결국 왕관을 쓴 친구가 열쇠를 가지러 가다가 이렇게 싸늘한 시체가 됐네요. 저한테 귀엽다고 해주던 친구였는데 아주 안타깝게 됐습니다. 나이스. 하지만 이번 판은 유비들을 위해서 제가 희생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희생을 하기 전 한번 머리 위로 올라가 볼게요. 오! 다음 판입니다. 들어오자마자 고양이 친구가 두 명이나 보이네요. 안녕하세요. 서로를 보고 신기해하는 모습입니다. 저도 나중에 고양이 컨셉으로 한번 눈물나는 희생게임을 진행해봐야겠어요. 서로가 진짜라고 하는 게 뭔가 웃깁니다. 한동안 찐짭 논란이 드디어 끝나고 한번 오랜만에 머리 위로 올라가려고 이렇게 점프 준비를 하는데 어우, 오랜만이라 그런지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혹시 로블록스 희생게임에서 챕터 2를 누르고 이렇게 PV1을 누르면 이런 숨겨진 영상을 볼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저는 오늘 갑자기 이렇게 눌러봤는데 이런 영상을 볼 수가 있더라고요. TMI는 여기서 멈추고 다음 판으로 넘어왔습니다. 이번 판은 친구들 비주얼이 상당한데요. 다들 굉장히 고수같이 보입니다. 벌써부터 빠르게 희생을 하면서 시작이 되네요.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친구들이 열쇠를 가져와 줍니다. 굳이 두 명이서 갈 필요가 있을까? 역시 기다리면 이긴다. 존버는 승리한다. 오, 역시 고수 친구들답게 머리 위에서 유혹을 하네요. 하지만 쉽게 당할 수 없죠. 친구들도 다 같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러자 머리 위에 올라간 친구가 한참 고민을 하다가 결국 자기 자신이 희생을 하네요. 이야, 이번 판 친구들 저 머리 위에 올라가는 유혹도 이겨내다니. 역시 쉽지 않습니다. 고수 친구들답게 용암에서도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모두 건너왔습니다. 마지막에 온 사람 고고. 왜 나야, 마지막이니까. 오, 꿀잼. 뭐야, 넌 어디 있다 왔어? 결국 가장 늦게 온 로봇이 레버를 당기게 됐습니다. 투표 라운드. 항상 말하지만 첫 번째 발언을 하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번에 제가 한번 선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티브 머리를 낀 친구를 죽이자고 한 뒤 이렇게 점프 맵에서 두 번째로 늦게 왔다면서 하당한 이유까지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저의 편을 들어줄 확률이 99.8%인데요. 뭐야? 나? 나라고? 에이, 설마. 설마. 친구야, 제발. 아니야. 아우, 아까워. 다음 판입니다.
역시 전판은 고수 친구들이 많아서 힘들었네요. 이번 판은 저를 알아보는 친구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역시 푸나펌의 펌프, 친구들이 많이 알아보는데요. 마치 슈퍼스타가 된 것 같은 이 기분, 나쁘지 않습니다. 이번 판은 제가 이상한 짓만 하지 않는다면 쉽게 마지막 라운드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베이컨 친구, 조심히 다녀와. 나이스. 이번 판은 우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가만히 친구들을 지켜봐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도 친구들이 펌프를 좋아해서 그런지 저한테 막 희생을 하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웬만한 캐릭터로 희생게임을 하면 어그로가 끌리기 마련인데 펌프는 좋은 어그로가 끌리네요. 결국 한참을 기다리다 열쇠를 가져온 베이컨 친구가 실수로 희생을 하게 됩니다. 이번 판 잘하면 쓰레기 킹이 될 수 있겠는데요? 가만히 있어도 친구들이 다들 잘 희생을 해줍니다. 드디어 대망의 투표 라운드. 이번 판은 쓰레기 킹이 돼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조심히 말을 해보겠습니다. 원래라면 제가 먼저 선동을 해주는데 이번 판은 조금 다르게 이런 식으로 귀엽게 가볼게요. 과연 친구들이 어떻게 반응을 할지 궁금한데요. 와, 정말 감동입니다. 펌프는 죽이면 안 된다면서 이렇게 말을 해주네요. 희생게임 투표 라운드에서 이런 말이 오고 가다니 약간 당황스럽습니다. 다들 제 편이 되어주어서 미안한 마음이 들 정도네요. 친구들아, 고마워. 그렇게 투표 라운드를 무사히 넘어간 뒤 마지막 칼을 집을 차례. 다들 저의 편이 돼주고 저를 귀엽다고 해줬지만 막상 칼을 대면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빠르게 가서 칼을 주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오케이! 역시 경력은 무시 못한다고 이렇게 쉽게 칼을 주었어요. 그런데 친구들이 도망을 가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행시를 하자는 왕관을 쓴 친구 펌프로 이행시 대결을 하게 됐습니다. 먼저 왕관을 쓴 친구의 차례. 펌프는 프랑켄슈타인이다. 펌프는 프랑켄슈타인? 이제 남은 친구의 차례. 미안해, 나 이행시는 안 만들어봤어. 그래서 죽일 거지? 뭔가 마음이 약해집니다. 날 죽여 그냥. 왕관을 쓴 친구한테 미안하게 됐지만 어쩔 수 없네요. 야, 날 죽여야지. 그럼 용암에 죽을게. 사랑해. 그리고 고마웠어. 쓰레기 킹 자리에 앉길 바래. 이번 판은 정말 계획대로야. 펌프로 쓰레기 킹 되기. 이번에도 성공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저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Thank you.